블라우비치의 나라. 아마 아스날 팬들이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 블라우비치가 굉장히 뭐 지난 이적 시장에 아주 핫했죠. 네. 뭐 잘한 선수입니다 스트라이커인데. 네. 나이도 어리고 그 선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르비아. 네. 근데 난 또 세르비아 하면 약간 헷갈려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구유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분리독립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바뀌어왔었죠. 그러니까 구유고였다가 유고슬라비아였다가 세르비아의 몬테네그로였다가 세르비아까지. 예. 몬테네그로 또 따로 있고. 예. 크로아티아도 있고. 예. 또 막 많잖아요. 막. 예. 뭐 많죠. 굉장히. 예. 많이 이렇게 분리독립을 해가지고. 예. 월드컵의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세르비아는 잘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예.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예. 뭐 하지만 그 제가 이적 시장이나 에이전트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쪽 친구들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 이런 친구들이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 예. 굉장히 기본기가 좋고. 예. 몸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적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예. 선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하고 세리에아가 그 많이 데려가긴 하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쪽 선수들. 맞아요. 보스니아 뭐. 예. 그것도 굉장히 그 성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경기 임하는 자세나 태도도. 자 좋습니다. 그럼 세르비아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일단 그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예, 지조에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고요. 아, 좀 젊게. 예. 네. 그 피파 랭킹은 25위로 지조 3위고요. 3위. 예, 근데 선수 몸값은 이제 3억 3,840만 유로로 하나 약 그 4,600억. 지조 2위입니다. 아, 여긴 블라우비치의 포지션이 좀 크겠죠? 그렇죠. 예. 다른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예. 자, 좋습니다. 근데 세르비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컵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유고 역사를,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승계를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구유고 역사를 얘기할 그 크로아티아 역사를 얘기할 때 구유고 시절 기록을 조금 빼고 얘기를 해요. 네. 반면 이제 그 세르비아는 어쨌건 간에 그 줄기를 따라서 조금 왔던 데다 보니까 구유고 역사를 조금 포함을 시키긴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유고 시절까지 포함하면은 22번의 월드컵 중에 13번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요. 예, 특히 이제 1930년 그 초대 월드컵 때 4위를 했었고요. 아, 그거 빼도 돼. 몇 개 나라 안 출전 안 했잖아. 그럼 1962년 월드컵 때도 4위를 했었습니다. 그건 이게, 약간 예, 역대 최고 성적이었고요. 그 네. 1990년대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또 내전 시기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발칸 반도가 항상. 예. 화약고라고 불렸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로 1992 때 이때 우승 후보 1순위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생기면서. 예. 덴마크가 대리 출전을 했는데 우승을 해버리고 2위였었던. 예. 예. 그러니까 그랬던 역사도 있었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구유고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다 한 거고. 그걸. 예. 좀 빼버리면 어떻게 돼? 빼버리. 그냥 말 그대로. 예. 그냥 세르비아라는 이름으로. 세르비아로 독립된 이후로만 놓고 보면은 그 아 세 번의 월드컵 중에 2010년과 지난 월드컵 때는 예 본선에 참가해가지고 조별리그에서 광탈을 했었고요. 2014 월드컵은 아예 참가조차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 세르비아. 딱 그. 예. 이름만 갖고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두 번은 본선에 올랐고 한 번은. 예. 본선에 못 올랐다. 근데 두 번의 본선 올랐을 때도 다. 예. 조별리그 광탈했다. 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때도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었죠. 기대는 많이 받았었는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합쳐서 나왔을 때도. 예. 또 그랬다. 자, 여하튼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이름으로는 뭐 그다지 월드컵에서 재미를. 예. 못 봤다. 뭐 기대. 예. 이하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역에서는 괜찮았죠. 예, 그러니까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세르비아는 그 초대 UEFA 네이션스 리그 C시드 그 4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B시드 승격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로 2020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0-5 대패를 당하면서 크루슈타이츠 감독 경질하고 톰바고 비치 이제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아, 이름 어렵다. 예. 하지만 이제 유로에서도 예선에서 또다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 최종전에서 스코틀랜드한테 그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 이후에 있었던 유로 대회 좀 경기해. 예, 주신 거고. 예. 이번 지역에선 예, 그 스토이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예. 현재 감독이잖아요. 예. 그 6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포르투갈을 제치고. 아, 이. 예. 세르비아가 포르투갈을 플레이오프로 밀어버렸던 팀이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A조 1위로 본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아하. 특히 그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과의 2차전 홈경기에서는 전반전에 2실점 했지만 후반전에 공격 강화해가지고 2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고요. 물론 이때 약간 좀 오심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전에서 포르투갈하고 1위 놓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때 그 또 먼저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는데도 공격적으로 과감한 교체를 해가지고 경기 막판에 그 추가 시간 3분에 골 넣어가지고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예,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번 지역 예선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이 팀의?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단단하면서 단단하면서도 특히 솔직히 말하면 전 지역에서는 타디치가 거의 예술이었더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뭐 이름값은 블라우비치가 막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 타디치는 뭐 검증된 선수기도 하죠. 예, 그래서 타디치가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줬고 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팀이 공격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보낼 수 있는 공격수의 숫자는 제한적인데 나중에 이제 공격으로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좀 역전승을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블라우비치와 타디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비치나 미트로비치나 이런 공격 자원들이 일단 많이 있다. 그러니까 수비 단단히 하면서 또 자원도 있기 때문에 뭔가 교체 전술을 통해서 뒤집는 경기도 많았다.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번에 본선 진출 확정 지었을 때 멤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 3-4-1-2 포메이션 썼어요. 이거 포르투갈하고 싸울 때인가요? 뭐 그가 포르투갈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 했었고요. 예, 그렇죠. 오케이. 예, 대부분 이 포메이션을 쓰긴 했었는데요. 네. 예, 일단 그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하고 아약스의 그 타디치가 투톱을 섰고요. 그리고 라치오의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아, 괜찮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코스티치랑 예, 그리고 또 이제 파옥의 지브코비치가 섰었고요. 파옥? 예. P A 아, 그리스. 예, 예. 아, 그걸 파옥이라. 아, 예. 그냥,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토리노의 루키치랑 세비야의 구델리가 더블 볼란테를 섰고요. 네. 예, 그리고 3백은 바젤의 파블로비치 중심으로 바젤. 브레멘의 벨리코비치, 예, 그리고 또 이제 피오렌티나의 밀링코비치가 3백을 형성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랭스의 그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예, 골문을 시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정말 공격 강화를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그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구델리를 빼고 공격수인 미트로비치를 넣었고요. 아, 미트로비치가 수비 대신 들어갔었구나. 예. 그리고 이제 89분경에는 윙백인 코스티치 빼고 또다시 공격수인 요비치 넣으면서 그러면서 예,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거였어요. 아, 여기도 약간 저 후반이나 교체 전술로 그냥 막 이렇게 두들겨 버리는 그 포톱. 아. 근데 약간 좀 이게 가능했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포르투갈 그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포르투갈 욕을 먹었다. 예, 잠궈버려가지고. 아, 왜 잠궜냐? 예, 이러면은 뒷공간을 쳐야 되는데 잠갔다가 두들겨 맞다가 결국 역전패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럼 세르비아랑 이번에 월드컵 본선 싸우는 팀들은 잠금 큰일 나겠네. 얘는 막 포토하겠네. 예,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 감독이 그 유명한 드라간 스토이코비치입니다. 예, 그 유고가 자랑하는 천재 플레이메이커였죠. 실제 그 저희는 그 발칸의 마라도나 하면 하지라고 많이들 생각 루마니아 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시기에 현지에서 유럽 현지에서의 평가는 남미의 마라도나가 있다면은 동유럽에는 스토이코비치가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감독이 그가 선수 생활 말년에는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은퇴를 했었죠.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축구협회장을 했었고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축구협회장을 거쳐가지고 치르베나 지베스다 이제 회장직까지 수행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도자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일을 했었어요. 워낙 스타기 때문에 예. 약간 그쪽에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좀 버텨왔던 거죠. 근데 이제 2008년에 나고야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지도자 경력을 시도했었고 이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볼이 사이드라인으로 넘어왔을 때 자기가 빵 차가지고 얘 그대로 또 얘 넣었던 역시다. 그랬던 그러기도 했었고 이제 2010년에는 J리그 그래서 올해의 감독에도 올랐었고요. 2015년 광저우 프리 감독을 맡았다가 2021년 3월부터 세르비아 대표팀 감독을 지도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일본 이런 데 거쳤다가 지금 이제 대표팀을 쭉 이끌면서 성적 잘 이끌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감독이 원래는 그 플레이메이커 출신이다 보니까 4-2-3-1 같은 포메이션을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세르비아 대표팀 선수단에 맞게 3-4-1
1, 2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요. 아, 수비를 좀 두껍게 예, 하는 승부처에 굉장히 그러니까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준다는 건 아까 예, 포르투갈과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충분히 보여줬었고 그리고 어쨌건 간에 워낙 네임드잖아요. 2호에서는 역대급 선수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예, 선수단 장악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리더십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 지도자들도 현역 때 공격적이었던 감독이 예. 지도자 돼가지고 수비적으로 싸운 사람들 많고 수비적이었던 네. 사람이 지도자였더니 공격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가 있는 결핍, 아. 내가 못해봤던 거를 지도자가 돼서 한번 하겠다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뭐 주장은 두산 타디치고요. 타디치. 예. 네. 그 A매치 8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8골 29도움. 예, 상당히 아. 공격 생산성이 좋죠.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예. 많이 한다. 어,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역대 그 최다 도움 기록자이자 스토이코비치와 함께 역대 그 최다 출전 공동 6위고요. 원래는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나 아니면은 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아약스에서 뛰면서 그렇죠. 가짜 9번도 상당히 에. 잘 해주면서 예, 현재 그 세르비아에서는 좀 투톱 역할을 많이 하면서 예,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죠. 자, 투톱의 한 축을 대표팀에서 예. 맡고 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2골 6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자, 또 한 명 이제 키플레이어 한번 볼까요? 예, 그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 예, 진짜 길죠? 예. 이 선수가 왜 밀링코비치 사비치냐면요.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났는데 스페인 쪽은 부모 성을 다 따라가는 경우들이 아하.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밀링코비치 하나, 사비치 하나를 합친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박김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 그래서 밀링코비치 사비치인 건데 어쨌건 간에 예, 그 공수 모두 겸비한 예, 그 미드피더이죠, 정말. 근데 저는 밀링코비치 사비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임팩트에 비하면은 모르겠어요. 난 그만큼 성장을 한 건가? 아, 요새 굉장히 잘해요. 이번 시즌에 나는 특히 훨씬 잘해요. 사실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굉장히 월드와이드하게 막 예. 뭔가 팍 할 줄 알았거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라치오가 유럽 대항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나 봐. 예, 약간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에에서는 그 임팩트가 있겠다. 예, 비교할 수 없는 미드필더예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 11골 11도움 올렸어요.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도 예, 그 정도로 예. 기본적으로 뭐 피지컬 자체도 좋고 기술도 그렇죠? 좋고.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키 플레이어 이 선수 안 빼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알렉산더르 그 미토비치. 미트로비치 예. 스트라이커. 예. 왜냐면은 A매치 그 77번이 빼먹을 수 없다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안 빼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아니 뭐 이 어감은 이해됐어요. 아, 예. 어, 빼먹을 수 없는 선수다. 예. 안 빼먹을 그 선수? A매치 그 77경기 44골로 세르비아 역대 최다골 기록자인데 이것도 2위랑 격차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예, 뭐 그렇게 스탯은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미트로비치는 어쨌든 뭐 성실하고 힘은 좋고 이게 하는데 약간 난 약간 투박해. 예,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8골로 최다 골이었고 독보적으로 많았었고요. 이 친구는 양악하기엔 되게 좋은 친구죠. 예, 그 아. 챔피언십에서 무려 43골을 넣으면서 역대급 시즌을 보냈다는 챔피언십 역대 그러니까 2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런 예. 얘기를 듣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트로비치가 예. 워낙 그 힘이 좋고 예. 힘에 따른 어떤 이게 예. 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얘가 밀어넣으면 예. 다 쓰러져. 근데 좀 센에 만나면 이제 없어져 버리지. 예, 사라져 버려. 프리미어 리그 오면 항상 조금 기대 이하였었죠. 자, 웃겠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진짜 몸도 좋은 선수입니다. 예. 영 플레이어. 예, 블라우비치. 블라우비치 얘기를 해야죠. 여기는 지금. 예. 지금 떠오르는 이게 확 힘이니까. 예. A매치 14경기 7골로 예, 경기당 0.5골 현재까지 넣고 있고요. 물론 아직 A매치가 뭐 많진 않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예선에서는 미토비치가 더 주전이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지금 블라우비치 변경을 해 가고 있는 예, 모습인 거고요. 네. 예, 지난 시즌 세리에A에서 이제 21골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24골을 넣으면서 예, 뭐 이 2000년대 나이 또래 공격수들 중에서는 홀란드에 이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그쵸. 선수죠. 핫한 선수죠. 예. 이번에 이제 이적을 이제 했고 유벤투스 했죠.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럼 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세르비아 대표팀의 강점 첫 번째.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 자원이 일단 많다는 거죠. 블라우비치, 타디치, 요비치, 미트로비치. 예. 물론 뭐 요비치가 기대한 만큼 성장해 주진 못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가서 좀 망하긴 했지만은 일단 타디치는 정통파 공격수가 아니더라도 요새 정통파 공격수 기근 시대인데 그렇죠. 3명이나 있다는 것만 해도 예, 대단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팀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죠. 독일 같은 팀들이 부러워할 맞아요. 아니, 그런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도 부러워할 수 있는 거고. 자, 세르비아 대표팀의 두 번째 강점. 예.
빼기가 좋은 공격수들이 3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선수들한테 딱 맞춤형 크로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 크로스를, 야, 요거는 저기 로얄한테 좀 이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예. 어떤 선수들이죠? 아, 코스티치 일단, 예, 프랑크푸르트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을, 맞아요, 유로파리그 도움왕에다가 분데스리가에서도 가장 많은 찬스메이킹을 기록하는 크로스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그 외에도 뭐 지브코비치와 그 엘라스 베로나의 라조비치 그리고 벤피카의 라도니치 모두 크로스의 강점이 있어요. 아, 전수가 많네. 예. 특히 그 라도니치 뭐 라조비치 지브코비치 다 좌우 윙백이 모두 소화 가능한 선수들이고요. 여러분들 라도니치와 라조비치는 다른 선수입니다. 예. 저희가 발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라도니치는 양발잡이에요. 예예 예. 예, 예. 예. 자, 이렇게 자원들이, 크로스 전문가들이 양쪽에 좀 많이, 예, 포진되어 있다. 세 번째. 단단한 중원. 아, 그렇죠. 예. 미들이 좋지. 일단,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공격형, 아, 미드피더 나오고 있긴 한데, 아, 이 선수도 원래 중앙 미드피더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루키치, 구델리, 또 이제, 포르투의 구루이치도 있고요. 또 헤타페의 막시모비치도 있고요. 발렌시아의 그 라치치도 있거든요. 예, 중원 선수들이 다 단단해요. 다 안정적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이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나 이런데, 뭐, 크로아티아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 이제 볼 잘 차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니까. 예. 많이 뛰고, 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지만 단점도 좀 있잖아요. 예. 예. 일단 그 쓰리백의 한 자리가 조금 아쉬운데요. 한 자리? 네. 어디죠? 밀렌코비치야 워낙 유명하잖아요. 토트넘하고도 연결됐고, 파블로비치도 괜찮은데요. 나이도 어리고요. 문제는 이제 벨리코비치하고 백업인 나스타시치는 부상이 너무 많아요. 아, FC 하스피털이구나, 여기도. 예. 네. 거기다가 심지어 스파이치는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11월 말에나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월드컵 참가도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이 어렵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몸이, 예, 와도 뭐 정상으로 오기 어렵지. 그리고 이제 그 부주장인 헤타페의 스테판 미토비치 외에는 그가 믿을 수 있는 백업 자원이 없다시피 해요. 아... 그러면 만약에 그럼 미토비치가 주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백업에 또 선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자, 단점 두 번째. 이거 연결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왜 세르비아가 쓰리백을 쓸 수밖에 없는가? 전문 풀백이 없어요. 아, 아까 거의... 측면 쪽에 전문 크로스 전문가들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공격을 지원하는 선수들은 있지만, 만약에 풀백은 우리가 포백에서 양쪽을 얘기하라는 건데, 그런 수비를... 선수들이 없다. 그러니까 수비를 잘해야 되는, 예, 측면이. 그런데 다 이 선수들이 윙 출신이에요. 아. 코스티치도 라도니치도 지브코비치도 라조비치도 다 그래서 쓰리백에서의 윙백을 서는 선수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측면에 있을 때는 차라리 수비를 3명 세워놓는 쓰리백 해놓고 니네 공격가, 예, 이게 낫죠. 만약에 공수 밸런스가 있거나 수비를 잘한 선수가 있으면 포백 해놓고 윙을 도가중에 윙에 공격시키면 되는데, 예, 아, 그래서 얘가 백3로 전환했다. 그거밖에 쓸 수 있는, 아,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괜히, 예,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쓰리백을 쓰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측면 수비수 자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A매치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케이, 막 3경기 4경기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선수야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없겠어요. 예. 네, 하여튼 믿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다. 예.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백업이 없는 그 2선 쪽, 공미나, 네, 이쪽도 좀 고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타디치가 솔직히 막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장신 투톱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블라오비치랑 미토비치 써야 되는데, 이 둘을 쓸 때는 여태까지 안 좋았어요, 결과들이. 그렇게 쓰면 안 돼. 예.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르투갈하고의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둘이 동시에 선발로 나왔었는데요. 전반에만 2실점하면서 질 뻔한 거를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 블라오비치를 뺐었거든요. 그러고서는 2대2 동점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블라오비치하고 미트로비치를 앞에 두 명 투톱 세워놓으면 가분수야, 가분수. 예. 밸런스가 앞쪽이 너무 무거워서 뒤가 깨져. 그건 나중에 갔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뭐 안 될 때 그냥, 예, 마지막에 할 때 하는 거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타디치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비치가 그러면 잘 커줬으면은. 그렇지. 예, 그게 될 텐데, 그렇지, 요비치가 그만큼 커주지 못했다 보니까. 레알에서 망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뛰고 있는 형태인 건데요. 이 백업이 이제 주리치치인데, 이제 주리치치가 이번 시즌 부상 후 고전했을 뿐 아니라 설령 부상이 아니더라도 좀 공격 생산성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아하, 오케이. 예, 연결고리 역할은, 아예, 곧잘 해주지만은.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백업이 좀 부족한 거, 예, 대체 자원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고민이다. 예. 자, 예상 세르비아의 이번 본선에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일단 그 3, 4,
1-2 포메이션은 그대로 유지되고, 예, 그 블라오비치랑 타디치 투톱에 예, 이제 밀링코비치 사비치 공격형 미드필더에 저 너무 길어져가지고 밀코사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팬들도 밀코사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에 코스티치랑 라조비치 그리고 이제 홀딩에 루키치랑 구델리 그리고 쓰리백은 파블로비치 중심으로 이제 벨리코비치랑 밀랭코비치 그리고 골키퍼는 라이코비치 이렇게 설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밸런스는 나빠 보이지 않네요. 예, 예, 그,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하다는 느낌. 예, 그 베스트 11은 나쁘지 그러니까, 않아요. 괜찮아요. 예. 예. 요즘 월드컵에서 사실 백업을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저희 예. 저 우승하는 팀이나 막 7경기 하고 그러는 거지. 아하. 뭐 저희 예. 자 좋습니다. 세르비아의 이번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르비아가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월드컵에서는 사실 재미를 못 봤다. 예. 그리고 이 조가 지난 대회랑 똑같은 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 빼고요. 아 그렇죠. 예. 브라질, 스위스, 세르비아가 그대로예요. 아, 브라질, 스위스, 세르비아가 그대로다. 예. 아하. 그리고 그때 브라질하고 스위스가 올라갔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세르비아가 어쨌건 간에 뭐 아까 몸값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다시피 더 평가가 높긴 해요. 예. 세르비아랑 스위스랑 진짜 어디가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스위스는 아... 또 너무나도 단단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예, 이 팀은 뭔가 약해 보이는데 하는데도 항상 올라가고 심지어 지난 유로 때 프랑스도 꺾었거든요. 여기야말로 진짜 조직력이죠. 예, 예, 스위스는. 제가 월드컵 때 스위스 경기를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관중들도 조직적이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요. 와. 아 이거 그래서 예측 진짜 힘들어요. 이 두 팀 아, 근데 해주십시오. 네, 해주십시오. 아... 뭐 아니 이건 부버지 코너인데 뭐. 우리 예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겠더는데. 뭐. 저는 세르비아가 16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결국은 스위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결국은 스위스일 것 같아. 아, 스위스가 항상 그래요. 아, 뭔가 약해 보이는데도 항상 보면 16강은 올라가요. 약간 유럽의 멕시코 같은 느낌이에요, 스위스가. 제가 이번엔 얘기할, 저는 세르비아가 16강 간다. 아, 예, 예. 브라질과 함께.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